춘천시가 용역비 12억여 원을 투입해 마련한 춘천 캠프페이지 반환부지 활용 계획안이 공청회에서 질타당했습니다. 사업비 1,600억 원을 들여 시민 복합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인데 조성 목적과 경제성 등 모든 면이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춘천 캠페이지 반환부지를 시민 복합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춘천시 계획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시민 복합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춘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토지 매입비 1,750억 원과는 별개로 사업비 1,600억 원을 투입하고도 매년 운영비 120억 원을 부담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인구 28만입니다. 부산 인구 360만입니다. 그런데도 부산에서 저 시민공원 유지하는데 허덕거리고 있거든요. 저 조성사업 잘못했다가 우리 춘천에 정말 처치곤란한. 한류 문화공간과 낭만공간, 어린이를 위한 숲속 놀이터, 그리고 숲속 힐링공간으로 나는 시민복합공간은 다른 도시 따라하기에 불과하다는 혹평도 나왔습니다. 좋은 경관, 명소를 만들면 그것이 관광 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우리가 관광 거점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만물상입니다. 특히 최동령 시장의 임기 내 치적 쌓기에 급급하다 보니 춘천 의암호와 도심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통일 시대를 내다보는 안목이 결여됐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캠프페이지는 춘천뿐만 아니라 춘천권, 화천, 가평, 양구, 인제, 철원을 다 결집시킬 수 있는 광역적 차원에서의 큰 슬기로운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춘천 지역 시민단체들은 춘천시가 정확한 의견 수렴을 외면한 채 시민 복합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 절차만 진행하고 있다며 공청회 무용론을 제기하는 등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성토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